제일 낫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흠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미니 5도어 S 모델입니다. 오랜만에 미니를 시승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기차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 자기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미니 쿠퍼 삼성전시장의 김승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행해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계속 타오던 차는 뭐 컨트리맨 생각나는데 갑자기 5도어니까 이거는. 네. 5도어도 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 편인가요? 5도어가 원래 제일 많이 보는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컨트리맨이 그래도 가장 많이 보고 SUV니까. 원래는 미니가 컨트리맨이 작년부터 갑자기 부쩍 상승된 거고 미니 자체가 원래 3도어 해치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3도어, 5도어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던 모델이 맞죠. 아무래도. 미니는 뭐 많이 시승해봤지만 네. 5도어는 한 번도 시승해본 적이 없었고. 진짜요? 예, 희한하죠 좀. 제가 탔던 게 그러니까 컨트리맨, 그다음에 S 모델, JCW 이렇게 탔었고 그리고 3도어 같은 경우 이제 컨버터블만 타봤었고 네. 그렇게 많이 타본 적이 뭐 없었죠 사실상. 미니. 뭐 그래도 타보기 사실 많이 타본 건 컨트리맨이지만 5도어는 네. 또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소개시켜줬어요, 대인님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출고를 하셨는데 그분이 5도어 뽑으셨다고? 엄청 잘 타고 계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뿌듯합니다. 5도어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사실 클럽맨 있잖아요. 살짝 클럽맨 좀 닮았다? 그런 느낌도. 이제 클럽맨 자체가 5도어 기반으로 나와서. 아, 그 기반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외형을 앞에서 봤을 땐 누가 봐도 도로에서는 이게 5도어인지 3도어인지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아, 그건 맞네. 전면부에서는 거의 똑같 차체감을 잘 못 느끼시니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클럽맨은 뒤에 후면부를 딱 보시면 이게 클럽맨인지 아닌지 구분을 확실하게 네, 느끼실 그렇죠, 수 있으시죠. 가능하죠. 사실 진짜 미니는 뭐 클럽맨이나 뭐 파이브도 정말 그걸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옆에서나 앞에서만 봐도 디자인이 너무 똑같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실내야 뭐 사실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거의 똑같긴 하니까요. 그게 기존에 컨버터블 타셔가지고 똑같게 느껴지시는데 원래 5도어 S는 20년식까지만 해도 시트가 다 블랙으로 나왔어요. 아, 시트가 블랙이었어요. 네, 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브라운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 몰튼 브라운과 이 인테리어 라인 자체가 다 이제 컨버에만 적용됐던 몰튼 브라운 시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3년식으로 아예 넘어오면서 시트 컬러가 5도어 기준으로 다 몰튼 브라운으로 고정됐어요. 몰튼 브라운이요? 네, 네. 몰튼 브라운이요? 아니요, 몰튼 브라운. 몰튼 브라운. 네, 네. 엄청 부드러운 가죽 시트라는 얘긴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인조 가죽 시트에서 색깔이 또 추가되니까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미니가 좀 시트가 단일 시트여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아, 그렇죠. 네. 단일이면 좀 아쉽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S등급의 컬러가 이제 바뀌면서 그 만족이 또 많이 크시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S 모델이잖아요. 네, 네. S 모델이면은 사실상 JCW 어떻게 보면 맛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이게 데일리카로 주행하기엔 정말 좋은 차임은 맞는 것 같아요. BMW로 치자면은 BMW의 고성능 M이 있다면 또 M 퍼포먼스라고. 맞죠, 맞죠. 예를 들어서 M340i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일반 모델이랑 이제 S 모델 선택하는 경우 일반 모델 같은 경우 가격이 얼마인가요? 5도어는 이제 1500cc 클래식 모델이랑 2000cc S 클래식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고요. 이제 1500cc 같은 경우에는 3,520만 원으로 3,520만 원? 네, 네, 맞아요. 5도어 S 같은 경우에는 4,570만 원으로 4,570만 원? 네, 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5도어에도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들어가 있네요. 이건 미니에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S등급에만 이제 딱 적용 들어갔고요. 어? S등급에만 들어가요? 네. 원래 노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두 개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그냥 중간에 있는 클래식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 트림 등급이 삭제가 되고. 하이 트림 등급이 삭제가 되고. 네. 그래서 그냥 엔트리급인 클래식이랑 그리고 S 클래식 2000cc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걸 다 넣긴 무리죠. 그래서 높은 등급에는 그걸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차량가에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옵션이랑 출력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선택하시기엔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렇다면 S등급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미니 없으면 이제 이게 없으면 정말 맞아요, 맞아요. 안 될 존재 같아요. 제가 계속 시승해 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 그리고 그 진짜 금액이 1,000만 원이 내가 후쩍 상승하는 만큼 그만큼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게 이제 외관도 다 이제 인테리어 라인 전부 다 바뀌고 그릴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관, 내관 전부 다 S 모델로 딱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컨트리맨, 클럽맨만 있던 이런 인텔리전스 세이프티 기능도 다 추가가 됐거든요. 5도 그게. 네, 근데 여기 S 등급부터. 네, 나 같아도 S 등급. 맞아요, 맞아요. 뭐 계기판도 그렇다면 다 이제 이렇게 좀 반 디지털 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겠네요. 예전에는 제가 5도 말씀드렸지만 안 타봐가지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3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엔트리도 전부 다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로 전부 다 바뀌었는데요. 5도어는 클래식 모델이 아직도 기존에 나왔던 그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디자인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렇죠. 네, 저도 뭔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계기판 자체도 제가 미니 타왔던 것들 중에서 이제 아날로그 느낌을 좀 타왔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물론 전 디지털이 이미 익숙하죠. 여러 차 타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니도 중점하면 클래식한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예전 계기판 모델은 5도 클래식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리님 말씀하셨지만 S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S 모델은 타봤던 게 지난번에 컨버터블 예전에 그런 다음 컨트리맨 그냥 S만 타보고, 사실 S는 정말 많이 타본 적이 없거든요. JCW만 많이 타봤을 뿐이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 오랜만에 느끼는 또 감성이잖아요. 막 답답하거나 그러신 건 전혀 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없었어요. 배기 소리도 잘 들리고. 정말 도심 내 데일리 주행으로 타기 너무너무 좋은 차량임이 맞고요. 그리고 가속력이나 이런 것도 절대 지쳐지지 않다 보니까는 재미있게 타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와이퍼가 이거였죠. 네. 왜냐면은 수입차, 사실 이제 국산차만 타다 보니까 수입차 와이퍼도 제가 항상 헷갈려요. 미니 많이 타셨잖아요. 그래도 비가 거의 안 내렸었거든요. 다른 차도 BMW도 물도 많이 타시고 이것저것 많이 타셨어요. 네, 와이퍼 조작할 기회가 정말 없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거의. 아, 그리고 뭐 워낙 오토가 다 되어 있으니까는. 벤츠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쵸, 거기 아직도 플럼식. 아직도 여기 있어요? 네, 플럼식. AMG 그거만 빼고. 불편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 대리님 곧 있으면 또 생일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은 당연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시잖아요. 썸네일로 쓰고 계셔가지고 썸네일로만. 그래도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많이 드렸었잖아요. 아무튼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참. 선물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휴가 미니다. 끝나고 네, 저도 미니 보면, 저도 미니 자주 봐요. 그러면 정말 미니 멋있다, 귀엽다 생각 많이 해요. 확실히 이번 게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저희는 뒷모습을 많이 보니까는. 아, 그렇죠. 도로에서. 네. 자, 미니 5 도어에 또 코너링도 알아보셔야겠죠. 근데 괜찮으시죠? 전 너무 좋죠. 그때 전기차에서도 좋다고 하시더니만. 너무 좋죠.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옆에 괜찮으시죠? 전 너무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미니는 이제 전륜구동이잖아요, 또.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딱 그 도는 느낌이면서 그래도 BMW DNA를 가졌으니까 하드한 그 느낌은 있어요. 코너 잘 잡아주고. 뭐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 없지 않으세요? 예, 불안한 느낌 없죠. 저는 그걸 진짜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서 저도 한번 미니 JCW를 드라이빙 센터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미니에는 반자율 주행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어댑티브만 가진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댑티브가 이제 JCW에 적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혹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차간거리 조절 있잖아요. 앞차거리 조절. 네네. 그것도 가지고 있나요? 이 S모델은 어댑티브가 없어요. 아. JCW부터 들어가 있어가지고. JCW? 네네. 이러면 또 JCW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차는 또 JCW인가 봅니다. 네, JCW. 그럼 뭐 이거는 끄고 어쩔 수 없겠지만요. 아니 저는 이거 그때처럼 네. 들어가 있는 줄 알았었어요. 아, 그게 잠깐 들어왔다가 21년식에 네. 이제 23년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아예 딱 자리가 잡혔습니다. 아이고. 예. 그게 있으면 사실 편리하거든요.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왜냐면 장거리 주행할 때 차들이 막 아, 잠깐 가속 좀 해볼게요. 네. 가속 구간이 와가지고. 그림 모드. 네. 자, 이제 뭐 차들이 있지만 계속 밟아보면 시퀀셜 안 하세요? 아, 해야지 좀 더 이게. 아, 역시 S 이거 기억나요? 네, 대기 소리. 너무 이제 고성 차량은 세팅 자체가 단단하고 하드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 S 모델은 그러고 보니까 승차감이 좀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부드럽죠. 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아, 이걸 생각하면 되겠다. BMW M 차량은 진짜 하드하고. 맞아요. 네, 그 반면에 M 퍼포먼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 야, 근데 S는 제가 타본지는 그렇게 많이 안 타봤어도 이걸 오랜만에 다시 느끼니까 가속감이 너무 경쾌하고 솔직히 배기음 자체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S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컨버터블 시승했을 때 그것도 S 모델. 밖에서도 그 배기 사운드가 잘 들리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아, 이게 무슨 JCW다? 이런 정도로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주행 모드 바뀌기 전까지는 엄청 편안하게 가셨는데 모드 바뀌자마자 딱 신나신 모습이 딱 느껴졌어요. 사실 원래 그렇게 밟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주행의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 있긴 있어요. 예, 그렇죠. 또 다른 미니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 귀여우면서도 막 달리고 싶을 때는 탁 달리고 더군다나 그게 만약에 지금 5도어잖아요. 네. 5도어는 또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카잖아요. 아, 그렇다면은 제가 이거 궁금한데 가족분들이 특히 5도어 컨테이넨 많이 본 거 알게 있는데 5도어도 역시 많이 보나요? 가족 이제 있는 사람들, 뭐 자녀 있는 그런 분들. 이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네. 그냥 편안하게 아기들 태우고 왔다 갔다 하실 용도로 타시는 분들은 5도어 많이 보시고요. 아, 잠깐만요. 그렇다면 마실용으로도 이걸 본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 남편분이 메인카가 있으시고 이제 와이프분 태우실 용도로 제일 많이 선택해 주시는 모델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5도어... 그래서 가족끼리도 타시고. 근데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면 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큰 차가 필요한데요. 여성 고객님들은 좀 컴팩트한 차량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잠시만요. 집중해야 돼가지고 이럴 때는. 아, 컴팩트한 차량. 애기들 픽업 가거나. 사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직 인식이 좀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경차. 제가 예전에 경차를 탔었거든요. 아, 진짜 그 말이 얼마나 이 경차 토크 한 3배는 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넘죠 사실 그거. S 모델인데 더군다나. 그렇죠. 그리고 차체 그러니까 기본이 1500cc만 해도 토크가 한 3배 넘는데 S는 더할 나위 없이 훨씬 잘 나가고. 이거 진짜 이건 타보셔야지 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제 트랙스를 오늘 몰고 왔어요, 사실. 네네. 뭐 물론 트랙스는 이제 소형차 SUV지만 이제 동생이 끌고 다녀서 그렇지만 마실용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정도. 솔직히 5도어도 외관상 보면 좀 그럴 정도 느껴지거든요. 네.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좀 커 보이니까. 크게 느껴지세요? 예, 저는 밖에서 봤는데 뭔가 좀 이게 작다기보다는 클럽맨만큼은 아니요. 그래도 네. 네, 이게 커 보여요. 그래서 이건 마실용보다는 차라리 3도어가 마실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게 3도어가 2도어다 보니까는 네.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누군가를 태웠을 때를 못 태운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 차량 금액 차이가 뭐 100만 원 미만으로 이제 100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용도를 좀 따지시는 분들이 5도어를 많이 선택해 주시긴 하죠. 그 이제 그 금액 차이면 이제 도어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5도어를 많이 보시죠. 보태충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5도어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침 식사는 하셨죠? 저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저도 안 먹어요. 저는 빨리 나와야 되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또 영상 애프터 신청으로 모일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전 2차 시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사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 보고 계신다면 이제 오해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남편 제 유튜브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디 나온다고 했는데 눌러달라고 해야 돼. 방금 앞이 살짝 그 스핀을 일어날 정도 저속에서 완전 출발하면 이렇게 느껴지네. 항상 이거 미니 재밌는지 뭐냐면 모드 바꿀 때마다 이 빨간색으로 변한다든지, 네, 그린은 뭐 똑같고 이렇게 변하는 건 진짜 재밌는 것 같고, 또 온도 조작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온도 조작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지금 얼마나 됐는지도 다 이렇게 흰색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지금 네. 낮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한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훨씬 더 예쁘게 더 나오거든요. 안쪽이랑 요 라인 쪽이랑 보시면은 어두운 쪽에 살짝 보이는데. 네, 네. 그래서 밤에 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 미니도 이제는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당연히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 타니까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성 고객님도 앰비언트 라이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5도는 생각해보면 승차감이 지금 이런 저를 살짝 하나 지나가는 것도 좀 딱딱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이것도 컨트리맨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좀 작은 플랫폼이 조금 더 승차감에 네. 좀 취약하긴 한데 대신 네. 컨트리맨과는 조금 다르게 주행의 재미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낮은 차들이 특히 그렇죠. 네. 세단만 봐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넘어볼 건데 이게 넘는 걸 가능한가? 여기가 사실 과속방지턱이 뭐 낮은 편인데도 이 정도는 네 괜찮은데 그래도 느껴질 정도라면요. 뭐 지금 이 낮은 과속방지턱은 괜찮거든요. 뭐 높은 곳으로 가면 어떨진 모르겠지만 저희 그리고 23년식으로 바뀌면서 블랙박스 바뀌었어요. 블랙박스도 바뀌었어요? 여기 안에 이제 화면 나와서 직접 터치하고 볼 수 있게 다 바뀌었거든요. 훨씬 그러네요. 편해지셨을 거예요. 화면도 좀 뭔가 커진 거 같고 네네. 그런 건 있어요. 버전 3도 아예 다. 예전에 블랙박스에 대해서 저는 순정 블랙박스 되게 잘 타고 다녔었거든요. 예, 많은 분들 그 블랙박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저는 그걸로 물피도즈도 잘 잡고 엄청 잘 썼는데 제 고객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평이 이제 반반으로 갈리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화면도 되고 음성 인식도 되고 좀 더 편해진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블랙박스 사용하셔도 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칩만 바꿔, 그러니까 SD 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이제 용량 높은 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용량도 이미 전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음성 인식으로 얘기하면 좋아졌구나. 네, 음성 인식 반영도 되게 잘 돼요. 저는 이제 BMW 오너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블랙박스 정말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블랙박스 이거 순정 없으면은 뭐 서비스 센터에 가도 그거 뭐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보증 제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거에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5도어도 좋다 타보니까 괜찮지 않아요? 예, 처음 타보는데 진짜 와우. 5도어인데 아쉬운 점은 하만 카돈 들어가진 않네요. S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저 이제 또 많이 봤다면 하만 카돈 미니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것도 반도체 이슈 때문에 S급인데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원래 하만 카돈이 그 컨버 S에만 적용됐어요. UK1 플랫폼에서는 3도어, 5도어, 컨버터블인데 5도어에만 스피커가 6개 들어가 있고 3도어 S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2개요? 네. 3도어 말씀이시죠 지금? 네네. 너니? 잠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트위터랑 여기 다 추가해가지고 2개 정도 더 들어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5도어가 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근데 만약에 차를 사신다고 하면 3도어랑 5도어 중에 5도어 타실 거죠? 그렇긴 하죠. 저는 3도어 탈 거거든요. 근데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도 쿠페 느낌의 차가 더 저는 더 예쁘게 느껴지고 그렇죠. 도가 길게 빠진 게 더 좋아가지고 오히려 3도어를 택하시겠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성향 차이니까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너무 앞에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실용성을 좀 생각을 많이 네.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내 차를 구매할 때 실용성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3도어는 나중 되면은 가족이 더 막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게 탈 일이 많아지거나 이런 게 생기면 더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변하겠죠. 그래서 네, 5도어로 더 늦기 전에 빠르게 3도어를 타보겠다. 그리고 제 출고 고객님 중에서 한 7살, 5살 따님 두 분 있으신 분
님께서도 보통 자녀분들 둘 이상 있으시면 3도 잘 선택 안 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진짜 디자인 하나 딱 보시고 이 3도가 더 좋다고 하셔가지고 뒤에 애들을 그냥 가둬놓고 태우겠다는 거죠. 아 여러분들 가둬놓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가둬놓고 태우는 거 아니에요. 가둬놓고 태우겠다 이러셔가지고 3도 하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자유적인 그런 시대인데 느낌이 3도 뭐 선택할 것기도 하고 뭐 이건 성향 차이지예요. 네. 그쵸. 물론 저는 이제 공간성 그런 거 생각 많이 해가지고 그렇겠지만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3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키가 큰 편이 아니니까 뒷자리에 또 많이 태울 거잖아요. 충분히 다 하고 네. 공간도 괜찮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애기니까 더 타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그게 좋으니까요. 3도 선택해도 말씀하신 대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 정말 잘 해주셨어요. 3도 제가 뒷자리를 안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너무 제가 키가 크니까. 근데 확실히 그린 모드를 두면 진짜 너무 순한 양이 돼버려요. 맞아요. S모델에서는 이걸 확인... 물론 JCW는 이제 그린 모드를 둬도 그 빨리 나간다는 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지금 일반 모델보다 S모델이 그건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린 모드를 두면 진짜 순한 양이 되고 반면 미드 모드 하면은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표정이었다가 스포츠 모드 두면 이제 진짜 화가 난 표정. 이거는 S모델에서 확연히 느끼는 것 같아요. JCW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일리카 정말 쓰기에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뭐 마지막 가속 구간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자! 물론 더 나간 도로를 밟는다면요 고속주행에서 가속감 상상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는 JCW가 아닌데도 JCW가 이제 많이 느껴봤으니까 그 느낌은 안 돼. S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제 출근길이거든요. 아 여기가요? 마침 여기로 어떻게 보면 잘 신나게 갈 겁니다. 신나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도 대인님도 안전운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미니 5도 S모델 주행까지 했고요. 이따 데이님이랑 같이 외관 실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이게 현재 색상이 무슨 색상인가요? 루프탑 그레이라고요. 루프탑 그레이? 네, 21년식부터 새롭게 나온 컬러입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까 갈색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갈색 계열이라고 부를게요. 네, 이거 약간 핑크 펄 나는 그레이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핑크 펄 컬러 파티시포는 좀 따뜻한 그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회색깔 살짝 실버 네, 계열 네. 그런 느낌이면서 살짝의 갈색을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역시 S모델이라 해도 디자인 자체 보면은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이 느낌 자체가 한번 또 가까이 가서 보죠. 네. 뭐 당연히 이제 디자인 많이 바뀌었지만 이 그릴은 네 여전히 작게 느껴지면서 이게 S 모델이니까 S 이 로고를 볼 수 있고요. 맞아요. S고 그릴도 다 벌집 그릴로 되어 있거든요. 예, 벌집 이게 그릴. 이게 S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아 일반 모델이랑은 또 다르네요. 네, 일반 모델은 벌집 그릴이 없죠. 아 벌집 그릴이 아니구나. 여기 앞쪽에 이 스쿱 느낌 이것도 없고요. 아 제가 아무래도 대부분 고성능차를 타왔었으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라이트는 어댑티브 라이트 맞나요 이게? 네 LED? 적용됐습니다. 아 LED 어댑티브 기능이구나. 뭐 이 눈 아시겠지만 이 동그란 모양이 겹고 이거 마치 눈썹 같은 느낌이죠 이거 검은색 덕분에. 그래서 확실히 S가 이 다 피아노 블랙으로 전부 다 인테리어 라인 되어 있잖아요. 예. 뭐 로고나 아니면 손잡이나 링 같은 부분도 전부 다 크롬이 마감이 다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 바디감이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색상이 그러고 보니까 빨간색 하면 좀 사나운 느낌, 뭐 초록색 하면 뭐 좀 아름다운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잔하면서 은은한 색깔? 무슨 색상이라고 하셨죠? 루프탑 그레이. 루프탑 그레이. 이름 외우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오늘 외우가세요? 루프탑 그레이. 네. 루프탑 그레이, 루프탑 그레이, 루프탑 그레이. 자, 그렇다면 이제 미니 디자인은 사실 많이 봤으니까 옆을 한번 둘러봐야겠죠? 네.
근데 확실히 5도어라서 그런 건지 3도어를 받았던 사람 저로서는 마치 이렇게 좀 길게 느껴지네요. 아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제가 이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해치백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랄까 좀 세단 좀 보는 느낌이랄까요?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측면 쪽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그 17인치 룰렛 스포크 투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휠이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바뀌어 있고요. 그럼 한번 가까이 가서 보죠. 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평소 봐왔던 그런 미니 휠은 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회색이었었거든요. 단조롭고 좀 심플한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바뀌면서 휠 모양이 좀 예쁘게 바뀌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투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휠에도 디자인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블랙 색상만 있다면 정말 고성능카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실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꽃 있잖아요, 꽃 모양. 맞아요, 맞아요. 꽃 모양을 보는 듯한. 미니는 휠이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옆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이드 스커트도 전부 다 신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아 그리고 이거 미러 투톤이니까 이 루프 쪽도 그렇고 네. 여기 밑에만 그렇고 사이드 미러가 전기차 제외하고는 전부 다 루프랑 색상이 톤이 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루프색이랑 사이드 미러색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옆 디자인이야. 미니는 많이 봤으니까 그렇지만 3도어 봤던 사람으로서는 차가 뭔가 길어 보이니까 네. 그리고 S는 주유구 캡도 다 원래 바디 컬러로 되어 있던 게 이제 블랙으로 포인트가 돼서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어요. 그쵸. 네. 주유할 수 있게끔 내가 눈이 뭔가 띄는 느낌? 네,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그 얼굴에 점 있는 느낌이 딱 그 있는데도 귀엽거든요. 와, 근데 야, A필러에서 C필러, 물론 이게 뭐 S라인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형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옆 디자인 자체 이 전부 다 바라보면 그래도 귀엽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깜찍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깜찍한 거 이제 여기 뒤에 가셔야지 진짜 깜찍함이 더 느껴지죠. 네, 마침 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죠. 네. 아 뒤도 사실 많이 보긴 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3도어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네, 사실상 저는 21년식으로 바뀌면서 이 하단부 라인이 너무 예쁘게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한번 가서 보죠. 항상 가까이 가서 봐야 사람들에게 정당한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네. 이 보니까 하단부가 아 여기는 또 이렇게 완전 실버로 돼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도 되어 있고 밑에가 좀 스포일러 같이 이런 밑에 범퍼 그렇죠. 밑에가 이 범퍼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이 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밑에가 범퍼 그런 라인이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JCW는 아니다. 그 S 모델인데 스포츠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거 머플러도 네. 지금 장착이 네, 딱 가운데로 모여지니까 네. 디퓨저가 그러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사실 흔치 않거든요 이런 차들. 엑스는 네. 저희 다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 이것도 로고가 블랙이네요. S 모델인데도 피아노 블랙 라인으로 다 나가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도 다 S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잊을 수 없죠. 유니언잭. 유니언잭 테일램프는 제가 언제 봐도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꼭 영국의 상징이면서도 이걸 뒷모습을 계속 보니까 이제 이게 밤에도 보면은 밤에 봐야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흥미로워요 이 차.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뭐 3도어랑 사실 별 다를 게 없지만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해치백 라인이다 보니까 뭔가 좀 정말 귀여워요. 깜찍해요 제가 이 말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아이고 차기가 좀 힘들구나. 아 근데 뭐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네 파여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앉을만 해요 파이브도. 네 그리고 등받이 기울기 각도도 조금 더 편하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앉았을 때는 이쪽은 이렇게 깎여져 있으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카메라가 꺼졌어요 제가 모르고. 정말 앉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머리 공간은 이렇게 머리 공간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 넉넉해요. 키가 크신 분들이 앉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포인트 하나인데 앙증맞게 커플도 하나가 있네요. 원래 진짜 이거 없거든요. 네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가 브라운이잖아요 지금. 네. 네 브라운이니까 원래 미니 하면 또 승차감이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브라운 뭔가 고급스러워요. 더구나 이 디자인 자체 보면은
이거 체크문이라고 해야 되나? 컬팅 시트. 네. 컬팅 시트. 네. 컬팅 시트 이것 때문에 이제 고급감이 좀 있어 보인다. 미니치고는. 착장함도 좀 폭 안기는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버킷 시트로 나와가지고. 아, 네, 봐요.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S 모델이잖아요, 저거. 맞아요. S 모델은 더 중요하니까 스포츠성 같이 즐기면서. 그래서 저 좀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죠. 와, 아 굳이 이런다면요 JCW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뭐 당연히 두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사실 두드리면 딱딱하긴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면 뭔가 폭신폭신해 보인다 그런 느낌만 가질 뿐이죠. 네,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김진희 대리님이랑 네. 함께 했는데요. 아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에는 이제 23년식 새로운 차량이 이제 시즌차로 좀 더 많이 준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고객님들의 면하는 차량으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미니 문의 주실 때 프롱모터스 삼성전세장 김진희 대리님 찾아주시면 되고요. 지난번 전기차 찍었던 계기로 이번에 또 5도 올라가면 맞아요. 많이 유명해지셨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 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5도 이렇게 시승길 마치겠고요. 저는 또 휴가기간 또 다른 차에 시승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